예, 여보세요? 아, 우주 어머니? 저 차민혁입니다. 예, 차 교수님. 사흘 안에 확답 주시기로 한 걸 잊으신 것 같아.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. 벌써 열흘이 넘었습니다만. 아주 실례지만 사흘 안에 확답하겠다고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. 정말 유감이군요. 이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지 아직 파악 못하셨습니까? 차 교수님, 저 황채용입니다. 주민총회 하는 날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자초 지적은 들었습니다. 들으셨다니 잘 아시겠네요. 제가 주민들 성화에 시달리다 못해 이렇게 연락드린 겁니다. 속히 용단을 내리셨으면 합니다만. 누구보다 합리적으로 문제 해결하실 법한 분이 이렇게 한쪽 입장만 대변하시는 건 저희로선 좀 서운한데요. 물론 다수의 횡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했을 땐 다수의 뜻을 따르는 게 민주주의의 원칙 아니겠습니까? 그럼요, 물론이죠. 하지만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외피를 쓰고 남용되면 약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또 현실 아니겠습니까? 제 집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걸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제 입장,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. 그럼 이만. 응? 부창 부수리든. 끝내 쓰겠다는 거야, 뭐야. 완전 멋져요, 아빠.